현재 한국의 움직임은 매우 저돌적이면서 주변국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치닫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한국은 미국이나 서방이 우방이므로 먼저 그들을 챙길 것이다, 그들은 선진국이다 이런 말도 나왔는데 전혀 뜻밖의 우선순위가 정해져 버렸습니다. 특히 동남아에서 한국과 가장 가깝게 협력을 하는 베트남은 당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동남아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는 나라가 인도네시아로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정부는 인도네시아에 진단키트와 각종 관련용품 등 50만 달러의 지원에 나섰습니다. 우리 정부는 8일 자카르타에서 인도네시아 국가재난방지청에 군무용 소독기 300대 10만 달러 상당을 1차로 전달했고, 이어 조만간 40만 달러 상당의 한국산 유전자 증폭 방식 진단키트를 현지로 수송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창범 주 인도네시아 한국 대사는 인도네시아에 대해 우선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게 됐다며, 인도네시아는 신남방 정책의 주요 파트너 중 하나로 아시안 10개국 중 유일하게 한국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는 말을 실천에 옮길 수 있어 기쁘다며, 인도네시아의 방역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지원이 도움되길 바란다. 군무용 소독기에 이어 진단키트를 빨리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인도네시아 국가재난방지청 사무총장은 한국 정부에 감사를 표하는 반면 방호복과 각종 장비 등도 많이 부족하다고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강경화 외교장관은 지난달 28일 레트노 마르수디 인도네시아 외교장관이 방역용품 지원을 요청하자 여력이 닿는 대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LG, CJ, 현대차 등 인도네시아 진출 한국 기업과 한윤회 등 민간에서도 인도네시아 돕기에 나섰습니다.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인도네시아 구하기에 들어간 한국은 많은 물량으로 다소 안심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정부와 민간 협동으로 지원을 퍼붓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베트남은 뭔가 한국의 움직임에서 다소 서운함을 느낄 수도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한국에 와서 일하는 노동자도 많고 삼성전자 등 무수한 기업들이 베트남에 공장이 있는 상황이라서 오히려 인도네시아보다는 베트남이 전략적 관계에 맞지 않냐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한국과의 공식적인 세파를 맺은 것은 인도네시아이며, 베트남은 현 사태에서 한국보다는 일본이 낫다면서 초반부터 한국의 비행기도 돌려보내는 등의 이해할 수 없는 행태로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만약 초반부터 한국의 적극적인 도움을 구하면서 한국에 대한 우호적인 자세를 보였다면 한국 입장에서는 베트남에게 물심양면으로 지원했을 수 있습니다만, 황당하게도 한국에 안 좋은 보도만이 나갔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이렇게 되자 베트남은 가까운 동남아의 인도네시아에 쏟아지는 한국의 물량 세례가 뼈아픈 것입니다. 국가에서 가장 먼저 물심양면으로 돕겠다는 태도는 차원이 달라지기 때문에 초반에 잘했으면 어땠을까 아쉬움이 남는 것이죠. 이제서야 베트남 총리는 한국 정상 간의 통화에서 도움을 요청했고, 삼성전자나 베트남의 각종 자리를 잡고 있는 기업들도 베트남의 지원을 시작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 베트남에서 보여준 다양한 행태는 한국에서 끊임없는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베트남 현지에서 한국에서 논란이 되는 만큼 베트남에서는 큰 문제가 아님을 이해해달라면서, 베트남은 생각보다 열악한 환경이고 한국에 대해 우호적이라는 의견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한인사회에서도 한국과 베트남의 우정은 국경이 없습니다 라는 캐치프레이즈로 베트남 국민 돕기에 나서는 등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으나, 아무래도 인도네시아와 같은 전폭적인 지지는 한국에서처럼 얻기가 어려운 모양새입니다. 이와 같이 한국이 지원하는 국가들의 순위는 한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국가 안보와 경제협력 등 한국에 도움을 준 국가 우선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며, 일부 국가들은 한시라도 빨리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 한국의 움직임에 희비가 갈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트래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1712만 5,407 제곱킬로미터, 대한민국 면적의 170배로 세계 국토 면적 1위. 겨울의 최저 온도가 영하 67.7도, 여름의 최고 온도는 영상 45.4도. 극단적인 자연 환경의 끝판왕, 네, 러시아입니다. 러시아의 GDP는 세계 11위로 1915조 원, 한국보다 한 단계 높습니다. 그동안 미국의 강력한 경제 제재들을 받아왔던 것들을 고려한다면 상당한 수준이죠. 러시아 내 정치도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미국을 포함해 대부분 국가는 푸틴을 러시아의 독재자라고 부르며 비판하고 있지만,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푸틴의 지지율을 보시면 80% 이상, 최대 90%에도 육박할 정도로 러시아인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1991년 소련이 붕괴된 이후 2000년까지 완전히 주저앉아 엉망이 되어버린 러시아의 경제에 기적을 만든 인물이기 때문이죠. 푸틴 대통령이 집권한 14년 동안 러시아의 GDP는 7배나 성장하였습니다.
2000년 350조 원에 불과했던 러시아의 GDP가 2013년 2655조 원이 되었으니 기적이라 불릴 수밖에 없었고,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푸틴의 실루엣이 그려진 향수가 6,500루블, 하나로 10만원 정도의 러시아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데, 카리스마 이미지의 푸틴이 러시아 내에서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실감나게 해주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또 다른 강점 중 하나가 바로 핵무기. 핵무기 보유 개수는 무려 6,800개로 미국보다 200개 더 많은 세계 1위. 전 세계에 존재하는 핵무기가 총 14,555개인데요. 이 중에서 47%, 절반 가까이를 러시아가 보유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전 세계 어느 국가도, 심지어는 미국도 러시아를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원도 엄청납니다. 세계 에너지 통계 전문 매체인 에널다타의 자료를 보시면 전 세계 총 에너지 소비의 80% 이상이 석유, 석탄, 그리고 천연가스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천연가스가 미국과 러시아의 에너지 패권 싸움에서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인데, 여기 보시면 미국과 러시아가 천연가스 생산에서 압도적인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죠. 그런데 천연가스를 가장 많이 소비하고 있는 국가는 중국, 일본, 독일, 이탈리아, 한국. 이 다섯 개 국가들로 중국과 유럽은 이미 값싸고 질 좋은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사용하고 있고요. 최근 한국과도 강한 에너지 협력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미국이 팔 곳이라고는 일본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이러한 점을 이용해 미국을 상대로 협상 우위를 점할 수 있고, 실제로 한국이 얼마나 큰 대박을 보여줄지에 대해서는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을 영상 아래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거나 최고 수익률 채널에서 제목을 입력하시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러시아와 한국의 에너지 협력도 대박 중의 대박으로 한국이 미국과 러시아의 에너지 패권 싸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지만, 가장 먼저 미국의 반발이 심할 것이고 실제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최소 수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 장기 사업입니다. 그런데 역시 이번 한국 정부의 외교는 클래스가 달랐습니다. 통일은 대박입니다, 여러분.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 엽시다, 여러분. 라 외치며 언제 이뤄질지도 모르는 일을 꿈만 꾸는 박근혜 정권과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동남아시아 1위 국가인 인도네시아와는 인도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세파를 체결하고, 최애국 대우를 받은 동시에 동남아 2위이자 과거 6.25 전쟁 때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한국을 돕겠다며 참전 의사를 밝힌 태국과는 지소미아를 체결하였습니다. 현재 태국은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은 군인 출신의 프라유트 잔오차 총리가 리더인데요. 장기 집권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방비를 대폭 늘려 군대 파워를 강화시킬 것이라 예측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소미아를 통해 태국의 군사력 정보를 쉽게 알 수 있어 방위산업 수출에도 큰 도움이 되겠죠. 이외에도 동남아 3위 말레이시아, 4위 싱가포르, 5위 필리핀, 6위 베트남과도 이미 강력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였고, 특히 베트남은 한국에 대한 의존도가 4분의 1 이상입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한국 정부의 신남방 정책인데,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정말 놀라운 속도입니다. 자, 그런데 아직 이 정도로 놀라면 안 되죠. 신남방 정책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신북방 정책도 함께 투트랙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신북방 정책의 핵심이 바로 러시아입니다. 러시아에는 총 8개의 연방 광구가 있는데, 그 중에서 동쪽 부분이죠, 블라디보스토크를 본부로 하고 있는 이 지역을 극동 연방 광구라 하는데, 이 지역에서 한국의 잭팟을 터뜨릴 예정입니다. 제3차 동방 경제 포럼에서 푸틴 대통령을 만난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처럼 듣기 좋은 말만 하는, 말잔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전으로 옮기는 행동의 원칙을 강조하였는데요. 이때 러시아와 함께 설정한 것이 바로 그 유명한 나인 브릿지 전략입니다. 대통령 직속의 북방경제협력위원회가 공개한 나인 브릿지 전략은 한국이 러시아의 가스, 철도, 항만, 전력, 북극 항로, 조선, 농업, 수산, 일자리 등 총 9개의 분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협력 사업을 추진한다는 전략입니다. 물론 이 9개의 전략 안에는 남북철도 연결, 남북러 가스관 연결, 남북러 협력을 통한 연해주 공단 조성 등 미국과 유엔의 대북 제재 때문에 단기간에는 실현 불가능에 가까운 사업들도 있지만, 미리 이렇게 확실한 계획과 발판을 마련해 놓는 차원이죠. 또한 이들을 제외해도 대부분의 나인 브릿지 전략에 포함된 사업들이
이미 사업을 시작을 했거나 실제로 폭발적인 경제 효과가 나타나기 일보 직전인 것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이 바로 러시아의 북극항로. 현재 부산에서 물건을 실은 배가 유럽에 가려면 최단 코스인 수에즈 항로를 지나게 되고 약 35일이 걸리죠. 그런데 북극항로를 이용하게 되면 10일이나 단축된 25일이면 유럽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최근 한국의 북방경제인연합회와 국내 물류 해운사들과 러시아의 프리모로스키 MRC 등이 한자리에 모여 북극항로 개발 사업에 대한 협의를 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매일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북경연 관계자는 한국이 이번에 북극항로 개발 사업에 참여하여 부산항과 러시아의 프리모스키항을 모항으로 운영하게 되면 유럽연합, 동유럽, 러시아로 향하는 중국과 일본의 화물은 모두 부산항에서 환적해야 할 것이라며 한국의 경제가 북극 신항로에 의한 물류 중심으로 부상할 것이라 전했습니다. 일본이 수출하고 있는 국가들의 비중을 보시면 중국이 20%로 가장 높고 미국이 두 번째로 높습니다. 한국이 7.8%로 세 번째로 높죠. 북극 항로가 완벽하게 완성되면 이제 일본이 유럽에 보내는 물량 전부, 즉 여기 보시는 보라색 부분 전부인데 약 15%, 한국에 수출하고 있는 물량까지 합치면 수출의 22.8%가 한국을 무조건 통과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점점 일본이 한국의 굴복 외교를 해야 할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 느껴지시죠.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번에는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보시는 바로 이곳이 러시아 극동의 중심이자 프리모르스키 지방의 행정 중심지인 블라디보스토크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블라디보스토크 공항 근처에 나덴지스카야 선도 개발 구역에 한국 러시아 경제협력 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밝힌 것인데요. 올해 러시아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블라디보스토크 공항에서 불과 15km 떨어진 곳에 총 150헥타르 규모의 개발구역으로 위치도 상당히 매력적인데요. 의료, 바이오, 조선, 정보통신기술, 농수산업 분야의 한국과 러시아 기업들이 이곳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천연자원 매장량이 엄청난 러시아와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한국의 놀라운 시너지를 감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러시아의 국민들은 이미 한국을 너무나 사랑하고 있습니다. 2019년 러시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자동차가 러시아 현지 브랜드 라다로 20.7%, 2위와 3위가 바로 한국의 기아차와 현대차입니다. 일본의 토요타와 닛산은 모두 현대차의 절반 수준으로 러시아에서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있죠. 러시아 스마트폰 시장도 원래는 보시는 것처럼 애플이 1위를 기록 중이었고 최근 애플이 아이폰 11을 출시하였음에도 삼성이 압도적인 격차로 1위에 올라섰습니다. 이외에도 한국 오리온의 초코파이가 러시아에서는 코리아 버거라 불리며 러시아의 국민 간식이 되었는데요. 러시아에서 1년에 팔리는 개수가 7억 개가 넘습니다. 팔도의 도시락도 대박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1986년에 출시된 팔도의 도시락은 러시아인들의 입맛을 제대로 저격해 현재는 러시아 라면 점유율 60%를 돌파, 압도적인 1위. 러시아에서 팔도 도시락은 1년에 3억 개 이상, 지금까지 50억 개가 넘게 판매가 되었는데요. 1억 5천만 명의 러시아인들 모두가 지금까지 1년에 팔도 도시락을 2개씩, 지금까지 33개가 넘게 먹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